네, 반갑습니다. 꽃보다의 기장 김성종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네. 잘 보시면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쪽에 있는 케이프타운, 케이프주의 희망봉입니다. 희망봉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뭔가 이렇게 선원들이 힘들게 하면 하다가, 아! 우연히 이제 육지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희망이 보인다, 희망봉이라고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희망봉이 아프리카의 최남단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최남단은 아니고요. 동쪽으로 150km 지점에 있는 오글라슈구 곳이라는 곳이 최남단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명하게 되었냐면, 1498년 포르투갈이 이제 향신료를 개척하기 위해서, 즉 이제 기존의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그 무역로를 육로를 거치지 않고 해상로를 통해서 인도와 교역하겠다고 해서 포르투갈을 출발하여 아프리카를 쭉 둘러서 가는 길에 적도부터 불어오는 그런 강한 바람이 점차점차 약해지다가 희망봉, 그때 당시에 이제 희망봉 지점에서 바람이 약해지면서 아 드디어 살았구나라고 회사 붙여진 게 여기 케이프타운의 희망봉입니다. 사실은 이제 봉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언덕 같은 느낌인데, 이거 역시 이제 일본에서 그대로 이제 해석을 따오다 보니까 여기 희망봉이라고 했던 오역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관계로 속력을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 이 순간에 있지 않았지만, 막상 가보면 별것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했던 것보다 또는 우리가 들어왔던 것보다 별거 아니네라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인상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리를 줄여볼게요. 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좀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해변가 수준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보시네요. 조금 낮게 내려올게요. 아, 어우, 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번 꽃보다 아프리카에서 한번 여행을 간다면, 아이고, 추락하겠습니다. 네. 여행 간다면 한번 직접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행은 여기까지.